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나무를 보셨으니까 이제 숲을 보셔야죠.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거시경제 전반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이 오늘자에 그 5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했어요. 그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이 우리 박상현 위원께도 질문이 아, 갔다고요. 그 어떻게 답변 주셨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좀 경기 성장률 자체는 뭐 올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좀 하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기 반등 시점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 상저하고 뭐 예.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뭐 이미 경기가 뭐 돌아선 이미 것 같지만 상고입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경기 자체는 일단 상저하고를 일단 여전히 좀 생각하고 있고 반등 시점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조금 하반기 쪽을 그래도 저는 뭐 예. 또 여러 전문가께서는 내년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좀 하반기 쪽에 조금 저는 반등 시점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 시장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기만 놓고 보면 사실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표가 나오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에서 1.5% 미만이 50%입니다. 그리고 1.5%에서 2% 미만이 42%. 결국 이제 1에서 2% 사이에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뭐 정부 예상이나 그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 반등 시점은 뭐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비슷하게 나오고 내년 하반기도 있고 아예 2025년 이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 IMF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낮췄어요. 또 그리고 수출이나 뭐 내수 경기 보면 무엇 하나 뭐 시원하게 좀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런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들이고요. 뭐 IMF가 얘기했듯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데 이제 주된 요인 자체가 이제 반도체 업황의 좀 회복의 네. 지연 이거를 얘기하는데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래도 중국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는 조금 강하지 못하고 또좀 회복 시점도 좀 지연되는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이제 내수 경기와 관련돼서 뭐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지금 최근에 집값 하락이 뭐 둔화가 됐다라고 하지만 이제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국내 뭐 부동산 PF 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어떤 투자 심리라든지 또 소비 심리 자체를 상당히 좀 제약을 시키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이렇게 강하지 못한 부분에 네. 있어서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물가 리스크 뭐 신용 리스크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긴 하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네. 부분. 그러니까 뭐 일부 산업 우리가 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각광을 받고 있는 또뭐 혁신 사이클과 혁신 기업, 뭐 혁신 산업 이러한 쪽으로만 사실은 뭐 모든 자금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이 가기 때문에 이게 이 온기 자체가 확산이 되지 않는 이 부분 자체가 좀 성장에서 큰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맞습니다. 듭니다. 예. 과거에 그 제조업이라는 중심, 우리 5대 산업이라는 거 전부 다 제조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뭐 물론 2차 전지도 있지만은 엔터주가 이렇게 엔터 산업이 뜰 줄은 몰랐던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소프트 산업 쪽에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아마 경기 회복에도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은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기고 이에 따른 수출 부진, 무역 적자, 요즘엔 또 경상 적자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이제 무역 수지 흐름을 좌우하는 이제 두 가지 큰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에너지 쪽에서의 무역 수지 적자, 또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에너지 쪽은 사실 최근에 뭐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졌고 또 이제 겨울철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성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자는 이제 줄어들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인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 문제 또 이제 산업 간의 어떤 경합 문제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쉽게 개선이 되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그래야 좀 살아나야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좀 개선이 될 텐데 그 시점이 사실은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면 무역 수지의 어떤 적자 흐름이 올 최소 올 뭐 2분기 또 3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경상수지 적자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국내 이러한 무역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 수지까지도 사실 예. 악화돼서 사실 우리나라도 뭐 그동안 남이 나라처럼 얘기했던 쌍둥이 적자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현실화됐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국내 경제 뭐 여러 가지 조금은 압박 요인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안 되고 경기는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 덜 거치고 쓸 돈은 많고 예. 그러다 보니 재정 적자까지 나타나는 그런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 느끼고 이미 느꼈고 그건 뭐 상수로 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안 좋은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뭐 U자, V자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이제는 L자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L자도 밑바닥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요새 전망을 하실 분이 나서 많이들 헷갈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또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저도 뭐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강하게 뭐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긴 하지 어렵지만 또 역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급격하게 침체로 가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낮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사실 이번 저희가 신용위기를 거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이제 글로벌 예. 금융위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권의 여러 가지 신용 관련된 뭐 금융기관의 도산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 당시에 있었지만 당시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그때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몰락을 했습니다. 대표 예. 지엄이 파산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실물 경기 자체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자동차는 그냥 단순히 GM이 망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관 산업이 엄청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뭐 고용시장도 사실은 예. 큰 영향을 미치고 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데 이번 같은 경우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뭘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최근에 이제 각광 갖고 있는 뭐 저희가 이제 하이테크 산업들 뭐 이러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들 자체는 쉽게 뭐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국이 어느 정도는 지탱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조금은 이제 뭐 그동안 연초에 우리가 로랜딩이라는 얘기를 예. 썼었는데 저는 그 부분 자체를 저공비행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당분간은 성장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뭐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공비행 정도 뭐 이게 L자형일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조금 이제 저공비행으로 가다가 결국 중국이라든지 조금은 미국 외 지역에서 뭔가 좀 좋은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좀 회복적으로 좀 돌아가는 이러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다시 중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뭐 저는 들리는데요. 네. 근데 중국도 과거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아주 고속 성장할 때와 지금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고속 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굵고 짧게 뭔가 부양책에 나와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주 가늘고 길게 가는 느낌이 들어요. 리오프닝 네. 효과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중국, 저희가 뭐 연초에 가장 이제 기대했던 게 뭐 미국의 물가 압력 둔화에 따른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을 예. 기대했고 또 한 축에서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경기 개선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국의 리오프닝은 사실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는 중국 내수 경기는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처럼 중국이 뭐 어떤 공격적인 부양,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기보다는 이번은 상당히 좀 완만하게 소비를 좀 부양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체가 줄어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과정 속에 결국 우리가 계속되어 있는 미중 간의 이러한 마찰, 그것이 사실 좀 더 두드러진 것들이 최근 미국의 그 대중 수입 의존도를 보게 되면 한때 21%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16%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미국으로 파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 제품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간재를 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에 이제 팔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좀 줄어든다, 또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제 중국 경기의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기대보다는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이제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조금 전달되는 데는 좀 시차가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뭐 2분기 말, 3분기 초 정도 되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대중국 수출 자체가 조금은 개선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중국에 의존하는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아니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좀 살아나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뭐 최근에 뭐 미국으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러한 식의 어떤 좀 산업적인 육성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뭐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상장사 CEO를 한 분 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 과거에는 이제 중국으로 뭐 주재원이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으로 특파원 나가는 거 아주 경쟁이 치열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나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희망자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이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중국이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중국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모르고 가서는 안 되고 알아야지 뭔가 좀 해법이 나올 텐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그 한경 설문에서는 최저금리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경제 전문가 54%가 3.5%,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40%는 또 3.75로 전망했는데요. 이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 사이클은 여기서 중단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 자체 뭐 한은의 아직 뭐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내린 부분들은 아니지만 올해 잘못하면 뭐 1% 초반 뭐 이 정도까지도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예,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저기 지금 3.5%가 54%였고 3.75가 40%, 4%까지 있네요. 저건 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 같고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뭐 내년 상반기가 56%, 올해 하반기는 34%,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수 의견을 올 하반기에 좀 금리 인하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물가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일찍 잡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3분기 정도 돼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2% 후반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저가 보는 부분 자체는 앞서도 이제 세수 결손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부가 추경을 하반기에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추경을 편성하기 이후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좀 추경 실시 전에 사실 금리를 좀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좀 3분기 쪽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수 의견이라고 하셨지만 34%는 그렇게 적은 소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리를 결정할 때, 한은이 결정할 때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판단도 중요한 변수, 가장 중요한 변수죠. 근데 미국 CPI를 보면 뭔가 둔화되는 게 보이고 그 어느 정도 그 이 3월 CPI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물론 이제 코어 소비자 물가가 조금 YOY 기준으로 좀 반등을 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적인 둔화는 분명히 확인됐다. 특히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뭐 전월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 흐름 자체는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 또 최근에 보면 그동안 이제 미국의 물가를 괴롭혔던 게 하나가 이제 고용 시장인데 고용 시장이 뭐 나빠진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좀 핫했던 아주 뜨거웠던 부분에서 조금 식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5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5월 달에 금리를 뭐 25bp 인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상은 하더라도 그 시점이 아마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 이어 정도로 예, 이제 마감. 자, 이제 결과적으로 뭐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단계에 왔다는 거는 뭐 컨센서스 같습니다. 이거는 뭐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기와 주가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는 느낌이 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예,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시점이 사실 온 것 같습니다. 저희 하우스에서 올해 좀 뭐 다른 하우스와는 다르게 이제 좀 상반기에 좀 상고를 사실 말씀을 드렸고, 레벨 때는 한 2,600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제 수준이 왔고, 네. 코스닥은 사실 뭐 생각보다는 다르게 뭐 이러한 2차 전지 때문에 전 세계 고부가 형제들 때문에 더 많이 2차 전지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높은 이제 상승률을 좀 기록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시점, 또 이제 경기가 이제 이 정도 되면 돌아선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방은 조금 지지가 되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신용 리스크라든지 경기의 어떤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조금 이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인데 결국 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결국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결국은 돌아서야 그렇죠. 된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그럼 그 시점이 어딨냐라는 부분은 좋게 보면 2분기 말 아니면 3분기 초 정도 거기에는 중국 경기의 반등이 전제가 돼야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그러한 것들이 확인되기까지는 조금은 주식시장이 좀 다시 또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 그런 것들이 좀 확인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 이러한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그 경기 자체가 아직 정상화가 완전히 되지 못한 아직도 뭐 경기 하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섹터가 좋아지기는 어렵다. 네. 결국 차별화 장세 자체는 당분간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더라도 순차적으로 네. 빨리 가는 데가 있고 천천히 가는 데가 있으니까 네. 그것이 평균한 것이 경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쉽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 예, 주식 시장의 차별화는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네요. 예, 특히 이제 뭐 돈을 가지신 분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좋은 데만 사실은 이제 돈이 예, 몰려가고 있는 그렇죠. 이런 쏠림 현상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과거에 비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쏠림 현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조금만 좋아지면 그쪽으로 운영하면서 이러한 차별화 장세 자체를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글로벌 산업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조금 양극화되는 듯한 예. 그러니까 기존 정통 산업보다는 새로운 산업 쪽으로 이제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빨라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 또 그쪽에 상당 부분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러한 어떤 상황이 조금은 지속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차별화 장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수라는 거는 전체 그 섹터 산업의 평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올라가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 예. 그거는 결국 지수 플레이보다는 이제 업종 종목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예 당분간은 조금 그러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거시경제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